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PC 조립 영상이며 후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요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댓글 또는 좋아요하고 구독 누르시고 자기가 받고 싶으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가지고 요 물품을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도 같이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따로 메일로 개인정보 받아서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받고 싶은 댓글하고 좋아요하고 구독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요거를 제공해드릴 물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무선 랜카드입니다. IP타임의 무선 랜카드고 속도는 150MB 정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인터넷 선이 안 나온다, 근데 집에 와이파이는 잘 터진다 하시면 데스크탑에 이 무선 랜카드만 꽂으시고 랜카드 드라이버만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노트북에 와이파이 잡는 것처럼 똑같이 잡으시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무선 랜카드 두 개예요. 그리고 컬러풀에서 나온 아이게임이라는 장패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 두 개는 안 돼요. 한 분당 하나씩 드리니까 받고 싶은 물품하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 보내드릴 황컴 인터넷 주소는 요거예요. 황컴사@naver.com입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악용을 하셔가지고 뭐 상품 준다고 뭐 개인정보 요청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메일 발송 주소 꼭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보내주셔야 돼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이 PC 용도 같은 경우는 그 아크라는 게임에 서버용으로 돌리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 PC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용으로 사용한다면 CPU의 성능이 기본 성능보다는 좀 더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i7에 8700 CPU가 들어가고요. 인텔의 i7 8700 메모리 삼성의 DDR4 대역폭은 21330 대역폭을 지원하는 8기가짜리 두 개. 안녕하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PC예요. 여기서 메모리 DDR4 규격 두 개 떼고 그래픽 카드도 장착할 거예요. GTX 750Ti 모델입니다. 근데 문제는 담배를 좀 많이 피셔가지고 담배로 찌든 PC 같은 경우나 부품은 일반 에어로는 절대 안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기에 약품 풀어가지고 세척하고 솔로도 세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완벽하게 프리히터라고 이제 히팅기가 있긴 하는데 그쪽에다 올려놔도 괜찮긴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건조시키려면 하루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루 정도라는 시간은 못 기다린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바로 장착을 해드릴 건데 일단 좀 깨끗이 접전부나 이런 쪽을 좀 닦아내야 될 것 같아요. CPU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B36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도 괜찮지만 B360 칩셋보다 한 단계 위인 H370 칩셋을 추천드려가지고 기가바이트 H370 HD3 모델을 장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에 좀 개인적이 많으시다 하셔가지고 500W도 충분하지만 600W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증기간이 5년인 마이크로닉스의 600W 파워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CPU 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마스터의 이제 하이퍼 H410R 모델 들어가고요. CPU 구매할 때 벌크로 구매했고 뭐 쿨러 미포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딸랑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쿨러를 장착해서 냉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품 쿨러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장착 시작할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보의 이제 스텔라 모델이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팬이 상단에도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고 따로 뭐 시스템 팬을 장착을 안 해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요걸 또 추천드렸습니다. 기가바이트 H370 칩셋이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크죠? 좀 많이 넓고 해가지고 이쪽에 PCIe 익스프레스 16배속 한 슬롯 지원하고요.
이쪽은 4배속인 것 같네요. 4배속 하나랑 1배속 4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확장성에는 좀 많이 괜찮아요. 당연히 뭐 M.2 슬롯 들어가는 모델 같이 M.2 슬롯 들어가는 슬롯도 있고요. 칩셋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가성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성비는 뭐니뭐니 해도 B360 칩셋인데 그래도 CPU가 i7급이면 한 단계 더 올려야죠. 네. CPU 먼저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파워 장착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쿨러 장착한 다음에 케이스 꽂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뭐 물어봐 주세요. 네. 더우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좀 더워서 에어컨 좀 켜야지. 이거 사운드 카드 없으면 7.1 채널이 요즘은 메인보드에서 칩셋으로 지원이 돼요. 네. 지금 칩셋이 사운드 칩셋이 좋은 거 들어가 있어서 콘덴서가 또 훌륭한 거 들어가 있거든요. 오디오 콘덴서가. 그래서 리얼 7.1 채널까지 그냥 딱 꽂으면 바로 지원해요. 여름에 쓸만한 여름에 쓸만한 여름에 쓸만한 거요? 핸드셋 뭐 대부분 다 가죽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으로 된 건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밖에 소음이 차단이 되어야지 사운드가 또 잘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차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죠. 네. 키보드를요? 그렇죠. 그 젠더가 있긴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하나는 팀브루 거고 하나는 크루셜 거. 삼성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맞추려고 삼성 거 샀는데 그래요? 네. 크게 뭐 문제는 없겠죠?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충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담은 못 드려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다 호환성이 맞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텐데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메모리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담배요? 네? 담배 아니죠? 담배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한다 베베타가 여기 풀어가지고 박아버릴거에요. 장착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별로 추천드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니 나중에 내면 뭐 조금 방풍이 두 대가 되는데 못 버틸 것 같아요. 여름에 집에 에어컨은 있죠? 있죠. 그래도 이게 좁으니까 또 뭐냐면 이게 조금만 켜도 추워요. 좀 독하거든요. 보안제품이라서 안 맞으시네요. 이 소음이 이렇게 이게 허접하게 생긴다고. 파워도 지금 달려있는 거 보면 또 조만간 한 번 더 서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파워에 이렇게 막 계속 마시고 싶게. 네, 뽕파워예요, 뽕파워. 냉은 언제든지 매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죠. 그렇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구입할 수 있죠. 제가 DDR1부터 4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DDR5가 나오려면 얼마나 아직 멀었어요. 멀었죠. DDR5 규격은 지금 그래픽카드밖에 안 들어가요. 칩셋으로만. 이런 칩셋으로만 DDR5 규격이 그래픽카드에 들어가지 아예 그래픽카드 쪽에만 들어가지 아직 PC 쪽으로는 상용화되기에는 좀 멀었어요. 단가가
비싸고 안 맞기 때문에. 목소리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죠? 네. 조립하는 게 처음. 아니, 대놓고 조립하는 거 보여주는 업체가 없긴 하죠. 인터넷으로 찾아보신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랬지. 저도 옛날에 컴퓨터 쪽, 이거 사업 구상하기 전에 집에도 이제 PC 사용해야 되거나 이러면 이제 좀 가성비 좋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데도 없고 누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좋다는 거 넣어보면 돈만, 돈은 200 나오고. CPU를 본다니까. 보드는 뭘로 하냐? 그때 이제 말을 못하겠다고. 그때 보드를 알아봤죠. 보드 알아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아, 그 CPU에 보드가 그래요? 또 다른 거 알아봐요. 그러고 또 그 사람 듣고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 또, 아, 그 보드를 좀 이거는 이게. 그 마지막 사람이 말했던 게 그거예요. 어제 말했던 거 Z370인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자기도는 안 쓰니까 막말하네. 애들하고 올라가더라고. 유통사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자기도 안 쓴다고 너무 막말하는데요 그 사람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왜냐면 저는 딱 보고 가성비 좋은 것만 놔두거든요. 제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건 안 놔둬요. 그리고 뭐 괜찮겠다 하고 써보고 아 이거 좀 아닌데 이러면 바로 반품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열 배출 때문에 또 어떻게 PC를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장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이걸 쓸 건데 케이스가 요만해갖고 규격이 안 맞으면 케이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모니터를 듀얼로 해주는 거 그걸 알아가지고. 듀얼은 그냥 꽂으면 듀얼로 잡혀요. 집에 있는 건 안 돼요? 집에 있는 거랑 듀얼 되죠. 왜? 그래픽 그건 컴퓨터가 제어해 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모니터는 영상만 컴퓨터에서 영상을 출력하면 모니터는 입력하고 표시만 하는 표시 장치잖아요. 돼요. 제가 지금 매장에 저 옆에 쓰고 있는 것도 큰 모니터 옆에 있는 것도 TV형 모니터예요. 지금 매장에 여기 옆에 있는 모니터 다 이것도 TV 모니터잖아요. 듀얼로 다 인식돼요. 왜냐면 쟤네들은 입력받은 것만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두 개를 띄울지 싱글로 띄울지는 그래픽카드가 정해주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사용하시다가 프리징 증상이라 해가지고 컴퓨터가 멈추거나 이러면 메모리가 지금 삼성 게 두 개 꽂혀져 있고 하나는 팀그룹 거 꽂혀져 있고 하나는 크루셜 거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크루셜 거 먼저 제거를 해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팀그룹 걸 제거해 보시고. 네. 충돌나는 경우라서 어디에 이거 보시면 여기에 DDR4121234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은 삼성이고 3번은 요게 크루셜 거. 아, 팀그룹 거. 4번이 크루셜 거. 어떤 몇 번을 먼저 빼야 돼요? 먼저 4번 먼저 빼 보시고 그다음에 3번 빼 보시고. 그러니까 3번은 삼성이죠. 1234. 4번 그럴 일은 요즘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간혹 제조사별로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담은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은 요거 해놓고 제가 램 쪽에 한번 과부하 걸어가지고 충돌 나는지는 한번 봐 드릴게요. 근데 추후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아, 지금 제가 포트를 잡아놓은 게 여기에서 랜을 딱 뽑아버리면 그 포트로 고정으로 잡아놨나요? 내부 IP? PC? 그랬을 거예요. PC를 고정으로 잡아놔야지 포트를 뚫는 이유가 있는 거라서. 안 그러면 DMZ라고 이제 다 뚫어버리세요. 포트를 따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고정으로 잡겠죠. PC가 이제 IP를 받는 걸 고정으로 잡겠다고 해야지 포트를 뚫는 게 의미가 있어서 유동으로 바꾸면 IP 바뀌어버리면 뭐 포트를 뚫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네트워크 작업하실 때 이제 내 거 컴퓨터 먼저 고정으로 IP를 쓰겠다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기 설정 가가지고 포트를 뚫는 거거든요. 아, 맞다. 그래야지 서버가 가능하고 있고. 뭐 포트 뚫는 거 귀찮으면 그냥 DMZ라고 네. 포트 다 개방하는 거 있어요. IP 하나. 그거 해놓으신 게 가장 깔끔해요. 네. 복잡하다 싶으면. 선장님 다 했고요. 예. 앞에까지 이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까지 조립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팅 테스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PC에 윈도우를 사용하신다 하셔가지고 굳이 뭐 따로 윈도우 설치나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쿨러 쪽 하나 들어오고, 네. 메인보드 쪽에 별로 심하진 않죠? 네. 괜찮으시죠? 그리고 전면에 또 이렇게 쿨러 돌아가요. 보시면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에 이제 팬 속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상단 팬하고 옆에 뒤에 팬. 아, 이게 팬 속도예요? 불 꺼지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아예 끈 거예요, 그거는. 아. 네. 끄면 아, 이게... 팬이 안 돌아가니까 하이 H가 하이 속도 빠르게. 아. L이 이제 속도 천천히. H. 이게 그러면 이 양면이고 네. 이거는 이거하고 네. 뒤에요. 보시면 여기 가성비가 좋은 게 상단에도 팬이 그냥 공짜로 달려 있으니까 괜찮죠. 아. 네. 아셨죠? 예. 일단은 메모리 쪽 검사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면 CPU가 네. 코어가 스레드가 총 12개예요. 네. 6개 코어에 12 스레드. 그래서 이제 하이퍼 이제 스레딩이라는 기술 때문에 지금 총 12개의 계산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성능 자체가 깡패죠. 지금 쓰셨던 i5 5400? 그건 이제 쿼드코어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계산기 안에 1밖에 없는데 얘는 단순하게 12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메모리 쪽. 네. 좀 걱정돼요. 메모리는 이 자, 적 안 되면 그냥 바꿔버릴게요. 두 개 다. 사인, 여기 메모리 있었다니까.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문제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문제 안 보고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영상 잭이 있잖아요. 네. 나오는 잭이. 아, 이걸 그러면 하나 더 빼서. 하나 더 빼서 모니터에 꽂으시고. 모니터 꼭대가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똑같은 화면을 복제해가지고 쓸 건지 아니면 확장해서 쓸 건지 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DVI 꼽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DVI, 그러니까 뭐 변환 전도가 있어요. HDMI, DVI로 변환하는 게 있고요. DVI를 HDMI로 변환, 같은 말이고. 뭐 RGB를 DVI로 변환하는 젠더도 있고 뭘 더 사야 되나? 집에 있는 모니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죠. 아. 모니터가 지원을 하는 포트를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죠. 일단 전체적으로 뭐 그래픽카드 쪽이나 에이징 테스트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따로 안 깔아도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하드에 요걸 쓰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벤치 값을 먼저 좀 볼게요. 다만 이제 750Ti인데 아쉬운 점은 보조전원선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구멍은 뚫어놓고 보조전원을 안 해놓은 게 좀 아쉽긴 해요. 뭐 메모리 쪽에 지금 한 5분 정도 더 걸어봐야 되겠지만 메모리 쪽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나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